들어가요? 18번. 시적 화자의 정서와 가장 유사한 것은? 하고 문제 물었네. 김영랑의 독을 차고 나왔죠. 이게 나온다고, 이게 시험 문제 잘. 그러면 이 독을 차고는 김영랑이 쓴 유일한 민족 저항시. 그럼 뭔가를 비판하고 뭔가에 저항하는 그런 시조가 나오면 돼, 그죠? 정답 1번. 빼놓고는 없어, 답할게. 2번은 안빈낙도. 3번은 님에 대한 기다림, 뭐 그리움 이런 정도가 되고, 4번은 뭐예요? 인생무상. 고려의 멸망을 슬퍼하는 인생무상. 그나마도 1번에서 저항하는, 누구한테 저항하는? 세조에게 저항하는 시조지, 이게 바로. 뭐 많이 알려진 시들이니까. 19번. 곽재구의 사평역에서, 예, 사평역에서 끝에 보면은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이분이 바로 민중계층에 대한 연민과 사랑, 어떤 동병상련을 느끼는 그런 표현 부분, 아까 얘기했던 부분. 이것도 설명했었지요, 우리가. 바로 넘어갑니다. 기억, 흰 보라 수수꽃 눈수인 유리창마다 여러 개의 난로가 지펴져 안온한, 뭐가 여러 개의 난로야. 난로 하나밖에 없어. 추워, 지금. 그러니까 민중계층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살지 못해요. 니은,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기 때문에 체념적 태도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대조적 색채 이미지를 통해 눈 오는 겨울 풍경의 서정적 정치, 참 로맨틱하겠습니다. 다음에 디귿, 오래 아른 기침 소리와 쓴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예, 오랜 병마에 시달린 이들의 비판적 심리와 무례한 행동, 아니, 비판적 심리까지는 그렇다 쳐. 무례한 행동까지는 아니에요. 그래도 비판적 심리, 체념이, 체념. 다음에 리얼.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화자가 그리워하는 지난 때를 떠올리며 느끼는 정서를 화자의 행위에 투영하였다. 예, 그래서 바로,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한다는 얘기는 내가 그리워하는 내 추억을 끄집어낸다. 머릿속에서 끄집어낸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정답 4번. 20번. 박모골의 청노루. 참, 이렇게 꼬이냐. 하긴 이걸 압축해서 표현하면 박노루, 아유, 박모골 선생이 뭐라 하시겠는데. 박모골의 청노루. 이것도 배운 작품이죠? 기억나지요? 예, 1번. 묘사된 자연이 상상적 허구적이다. 맞아요. 이상적인 세계야. 꾸며진 세계. 이상적 세계에 대한 그리움 맞지요. 시적 공간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옮아가는 원근적 이미지를 쓰고 있다고 그랬지요. 다음에 4번. 사건 발생의 시간적 순서와는 전혀 관계없어요. 시간하고는 전혀 관계없어. 다음에 천상병의 귀천. 이것도 배웠지요, 우리. 자. 21번.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죽음을 단절과 상실이 아닌 연속과 회귀의 과정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달관이 가능한 거예요. 달관이. 그 아인슈타인 박사가 죽을 때 남긴 유언, 참 유명한 유언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 남겼냐면, 역시 아인슈타인다운 그런 유언을 남겼는데, 나는 죽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단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할 뿐이다. 멋있어, 그죠? 역시 아인슈타인다운, 물리학자다운, 예, 그런 유언을,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달관적 태도라고 볼 수가 있지. 2번, 현실을 초월하고 달관, 예, 현상병 나오면 이 단어는 꼭 나와야 돼. 초월, 달관, 이런. 3번, 새벽빛, 이슬, 노을빛 등을 통하여 초월적 세계의 영원성이 아니라 새벽빛이나 이슬이나 노을빛은 오래 안 가. 금방 사라져. 영원성이 아니라 일시성이고 초월적 세계가 아니라 뭐예요? 현실 세계, 우리 이승 세계.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화려한 수사나 기교가 없는 독백에 가까운 예, 뭐 거의 시어다운 단어가 거의 없어. 그냥 평상시에 우리가 쓰는 말들에 대체적으로. 22번. 시적 화자의 기분은 또 뭐야? 기분은 정서. 정서. 이렇게 용어를 바꿔 쓴다고, 얘들이 보면은. 우리는 보고 알면 돼요. 아, 정서 묻는 거구나. 옳지 않은 것. 이게 작년에, 작년, 재작년에 이 천상병의 귀천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각 직렬에서.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래야 달관을 하지. 다음에 삶과 죽음에 대해 달관 맞고 삶에 대한 회상과
세상 없어요. 자기 살아온 얘기가 없어, 지금 여기. 그리고 반성적인 태도도 없어. 다음에 4번, 죽음을 초월하여 그래야지 달관을 하지. 하여튼간 똑같은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1번, 2번, 4번. 여기 나오는 단어들이 바로 천상병, 강목월 이런 신들이 갖고 있는 뭐랄까 대표적인 단어라고 그랬죠. 자, 다음에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정호승의 슬픔이 기쁨에게 배웠나요? 기억 안 나죠? 자, 보면은 선택지를 보세요. 정호승 역시 민중 저항 시인이야. 많이 알고 있을 필요 없어. 곽재구 민중 저항 시인, 이성구 민중 저항 시인, 그런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문제 푸는 도움이 돼요. 의인화 기법을 통해 자연의 가치를 찬미하면 민중 저항 시인이 아니라 자연파 전원 시인이지. 김상룡이지, 김상룡. 나무로 창을 내겠소. 그죠? 바로 풀려, 문제가 이렇게. 2번, 소외된 존재의 슬픔. 소외된 존재가 바로 민중계층을 의미하죠. 다음에 유사한 종결음이 반복. 아까 나왔던 얘기죠. 다음에 4번, 상대에게 말을 건네는 상황을 설정해. 회화적 이미지. 이게 대화체로 쓰고 있다. 자, 봅시다. 시를 봅시다. 읽어봅니다. 나는 이제 너에게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까지. 뭔가 좀 이상해. 그죠? 내가 너에게 뭐 친구가 됐건 뭐가 됐건 직이 아는 사람한테 주는데 뭘 줘?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왜 출품을 준다고 그래? 기쁨을 줘야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 역설법이죠. 슬픔은 슬픔인데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 과연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이 어떤 슬픔일까? 이걸 찾아내면 돼, 이 신은. 읽어봅니다.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이거. 슬픔의 평등한 얼굴. 즉 슬픔도 기쁨만큼이나 소중하다. 근데 우리는 이웃들의 슬픔을 관과한다. 그냥 지나간다. 그러니까 이웃들의 슬픔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 이게 바로 뭐예요?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 최근에 보면은 그 구세군의 자선 냄비가 잘 안 보여요. 뭐 구세군의 자선 냄비도 요즘에는 그 모바일로 또 모금을 한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아무튼 간에 그런 거, 우리가 그 어렵게 사는 분들을 도와주는 그 의식이 최근에 이제 우리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많이 사라진 건 사실입니다. 내가 시작,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지를 않은 가만히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가만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이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되는 사랑이야. 이게 바로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에 반대되는 말.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어떤 기다림?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시련과 고통을 주겠다. 즉, 이때 진정한 기쁨은 뭐예요? 슬픔을 공유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슬픔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에요. 그런 감정, 그런 공감 능력.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도 데리고 할 적에 한방눈과 봄눈, 눈은 다 시련과 고통을 의미하고 다음에 보리밭 역시 강인한 생명력을 의미하죠. 아까도 나왔었죠. 추워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굳힌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눈 굳힌, 바로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고통과 시련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내가 너랑 그 고통과 시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라고 맨 마지막 두 줄이 주제행이죠. 슬픔의 힘, 바로 타인의 고통을 같이 슬퍼하는 그런 데서 나오는 진정한 기쁨. 이게 바로 슬픔의 힘, 즉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의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라는 얘기는 기쁨에게 소외당하는, 우리 사회 기쁨에 소외당하는 그런 계층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고통을 내가 공감하고 이해하고 하면서 그 속에서 참다운 사랑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다. 바로 그런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자기 위주로만 자꾸 즐겨. 이게 정호승의 슬픔이 기쁨에게란 시입니다. 자, 다음에 두루산 양단수 시작. 두루산 양단수를 내딛고 이제 보니 도왔던 맑은 물에 산용조차 잠겼세라. 아이야 무릉이 어디요 나는 인가 하느라. 두루산은 지리산의 다른 이름. 지리산 1925m의 우리나라 남쪽에서는 두 번째로 큰 산, 높은 산. 지리산 양단수, 양쪽에서 갈려나온 계곡물을 옛날에 듣고, 듣기는 옛날에 듣고, 실제는 지금 이제 와서 보니 도화뜬, 도화, 도교 사상이 나타나죠. 신선 사상, 무릉도원 사상. 도화, 복숭아꽃이 떠서 내려오는 맑은 물에 산형, 산 그림자조차 아름답게 담겼구나. 아이야, 감탄사입니다. 무릉이, 무릉도원이 어디냐? 나는 여기가 무릉도원, 지리산이 무릉도원이라고 생각을 한다. 역시 이것도 자연 친화를 주제로 하는 작품이죠. 자, 24번 봅니다. 가와 나이 화자가 지닌, 예, 이렇게 두 작품이 나왔을 때는 만만한 작품 하나를 골라, 먼저 읽어. 그래서 내가 먼저 읽은 거야. 그래 놓고 가와 나이 화자가 지닌 공통된 태도야, 그러면 공통점이니까 가에도 적용되고 나에도 적용되죠. 우리가 읽었던 가에도 적용돼야 되고 나에도 적용. 그럼 일단 가에 적용되는 것만 찾아. 그래도 답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자, 1번. 바라보고 있는 풍경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었지요. 자연의 섭리와 자신의 삶을 대조 안 했어요. 조만간 일어날 자연 환경 변화에 안 나왔어. 이거 가에서 자연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의 자연에서 가까워졌지 지금. 정답 1번. 공통점이라고 하니까 꼭 두 개를 다 읽는 학생들이 있어. 그 시간 간다고 그거. 한 개만 잘 잡아가지고 한 개만 갔. 근데 만약에 선생님 두 개가 나오면 어떡해요? 그때는 이제 하나 더 읽어야지. 그죠? 선택지에 보니까 하나 읽었는 답이 두 개가 나와. 그럼 어떡해? 남은 한 시를 더 읽어야지 그때는. 근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문제를 잘 안 내. 요렇게 내, 요렇게. 하나만 읽어도 문제 풀릴 수 있게. 다음에 25번. 기억의 함축적 의미 무릉. 네, 낙원이죠, 낙원. 이상향. 다음에 26번 AD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김영랑의 5월. 김영랑은 순수신이라고 그랬죠. 자, A 봅니다. 들길은 마을에 들자 붉어지고 마을 골목은 들로 내려서자 푸르러졌다. 붉어지고 푸르러졌다. 색채가 대조되고 있지요. 예, 마을과 들이 자아내는 색감을 그려내고 있다. 맞지요. 다음에 B. 바람은 넘칠 천이랑 만이랑 이랑이랑 햇빛이 갈라지고 보리도 허리통이 부끄럽게 드러났다. 바람과 햇빛과 보리가 더불어 빚어내는 장면을 형상화하고 있다. 다음에 꾀꼬리는 여태 혼자 나라를 볼 줄 모르나니 암컷이라 쫓길 뿐 순놈이라 쫓을 뿐 황금 빛난 길이 어지러울 뿐. 네, 꾀꼬리들이 이리저리 함께 날아다니는 동작을 표현하고 있다.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읽기만 하면 돼. 얇은 단장하고 아양 가득 차 있는 산봉우리야 오늘 밤 너 어디로 가버리련. 너 어디로 갈지 내가 걱정이 돼. 뭐냐면 제목이 5월이잖아요. 5월은 실록의 계절이야. 푸른 녹음의 계절이야. 실록의 계절이죠. 이제 막 파래지는. 그 실록이라고. 이제 막 파래지는. 근데 얇은 단장하고 이게 뭐야? 실록을 의미해. 실록. 그러니까 초록색도 아주 짙은 초록, 여름은 짙은 초록색이요. 근데 5월 달 정도 되면은 연두색에서 조금 더 지나가는 초록색 정도 돼요. 근데 이게 하루하루만 지나가도 점점점 색감이 짙어져. 그래서 단장을 했는데 산이 어떻게 단장해서 화장을 했는데 얇게 해서 얇게. 살짝. 녹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 실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일 되면 녹음으로 바뀔 수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실록 얇게 단장한 그 산의 모습이 사라질까 걱정된다. 참 지금 아름다운데. 그래서 사철 내내 변함이 없어? 산봉우리가? 있지요. 지금 시큼해요. 눈은 하얗고 겨울은 그죠. 산봉우리 산은 사철 내내 변화 무쌍하죠. 색깔이. 그것만 봐도 그냥 상식적으로만 풀어도 탑 4번이네. 그러니까 그 5월 달에 실록이 있는 그 산의 모습이 그 아름다운 모습이 사라질까 걱정되는 그런 마음. 그 실록의 아름다움을 5월 달의 실록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예요. 별 의미가 없어 순수 시는. 그냥 아름답게만 쓴 거야. 27번. 뭔 이런 시가 있대? 뭐야 이거 무슨 나타샤가 나오고. 예. 자,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밑줄 친 부분이 다 단어에 밑줄쳐져 있죠. 결국은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묻는 문제 이것도. 자, 이 작품은 백석 시인의 백석의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이런 제목의 시입니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백석 시인은 주로 백석 시인이 표현한 주제는 뭐요? 일제에 의해서 파괴되는 우리 가족 공동체의 비극의 모습, 비극적인 모습을 많이 그려냈죠. 바로 이 작품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다음에 백석 시인 시의 표현상의 특징, 이야기시야, 이야기시. 스토리가 있는 시. 그래서 쉽게 풀려. 그냥 읽으면 돼. 시가 마치 뭐와 같아? 이야기 같아. 그냥 한 편의 소설. 그래서 백석 시의 특징을 말할 때 뭐라고 그래? 서사 구조가 있다라고. 서사 구조. 서사는 뭘 의미해? 소설을 의미하죠. 자, 1년 봅니다.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이때 가난한 내가 가난해요, 지금. 근데 나타샤를 사랑해요. 나타샤, 어디 나오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썼던 부활이라는 책에, 그 책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 이름이 내가 알기로 나타샤. 남자 주인공은 네플루드표. 아, 발음하기 더러워, 이 러시아 사람들. 무슨 스키도 되게 많아. 러시아 사람은 대부분 다 스키 타요. 무슨 스키, 그지? 러시아에서 제일 키가 큰 사람 이름은 스카이 꽉 찔러 스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재 개그야. 키가 가장 작은 사람 그라운드 맘모고 스키, 뭐 이렇게. 아재 개그야. 나타샤. 나타샤는 가공의 여자예요. 그냥 내가 사랑하는 가공의 여자.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이 눈은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순수. 사랑 쪽으로 간다면 순수. 다음에 시적 현실로 본다면 백석도 일제시대 이전서부터 시를 썼던 분이기 때문에 시적 현실로 간다면 이것도 시련, 고통으로 해석이 되죠. 2연 봅니다. 나타샤를 사랑을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산 마가리에 살자. 자, 나타샤를 사랑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서 소주나 먹고 있어요. 가난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청년 계층의 얘기 같기도 해. 그죠? 좀 씁쓸하죠, 그죠?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에 흰 당나귀를 타고 산골로 가자. 이때 흰 당나귀, 왜 해필 당나귀 앞에다 흰이란 말을 붙였냐면 순수를 강조하기 위해서. 눈도 순수, 흰 당나귀도 순수, 나타샤도 순수. 그 러시아 여자들 얼굴 보면 굉장히 하얘요. 백인 중에서 가장 하얘요. 그리고 러시아 여자들이, 러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잘생겼어요. 깎은 듯이. 그러니까 추운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이 코도 크고, 하여튼 이목구비가 크고, 깎은 듯이 잘생겼어. 더운 지방으로 오면 올수록 두루뭉실해. 이게 뭐가 코가 어디째 달렸는지, 입이 어디 달렸는지, 하여튼 구분이 별로 안 가. 그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 남남 북녀라고 그래. 추운 지방에 사는 여자들이 이뻐. 북쪽 내가 가보긴 했는데 뭐 그렇게 북쪽 여자가 이쁘다는 생각은 안 들었지만 아무튼간에 그래서 이 나타샤는 아름다운 여인, 내가 사랑할 만한 아름다운 여인의 어떤 뭐랄까요, 그 허구적인 표상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골로 가서, 이때 산골은 뭐예요? 나와 나타샤가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이상향, 이상적인 공간을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서 마가리에 살자. 마가리에 살자. 마가리는 러시아 지명이라고 그래요. 그냥 완주 어디께쯤 있는 지명이래 이게 지금. 다음에 3년. 눈은 푹푹 내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곤이 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내가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떠나서 나타샤와 함께 이상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거에 대한 명분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 내가 세상한테 져서 내가 피하는 게 아니야. 내가 패배자가 아니야. 세상이 더러워서,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임마? 더러워서 피하지. 이제 이런 투예요. 왜? 이때가 일제시대니까.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 올 리가 없어요. 왜? 사랑하니까.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곤이, 이 백석 시인이 평안도 사람이라 평안도 사투리가 자주 나와.
고조곤이 고요히 또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와서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근데 산골과 세상은 서로 대립적인 공간이죠. 세상은 내가 피하고자 하는 공간이고 산골은 내가 찾아가는 공간이고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즉 현실을 내가 현실에서 져가지고 수동적으로 세상에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세상을 능동적으로 버리는 행위를 강조하는 거죠. 즉 그 어떤 사랑의 도피, 지금 사랑을 위한 도피 행각이지 어떻게 보면은 그런 행각을 조금 명분을 실는 합리화시키는 네,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연, 눈은 푹푹 나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신낭낭이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을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요? 아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꿈이야 꿈. 자, 기억, 소주, 시적화자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예, 현실을 잊게 해주는 매개체가 되겠죠. 다음에 니은, 흰 당나귀, 눈, 나타샤 등과 함께 현실적 괴로움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아니, 내가 같이 있고 싶은 것들이잖아. 현실적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들이에요. 다음에 디귿, 산골, 네, 나타샤와 함께 살고 싶은 이상적 공간 맞고 리얼, 세상, 벗어나고자 하는 세속종권 맞고 다음에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는 배웠죠. 우리 책 31쪽에서 배웠습니다. 문제만 봅니다. 다음 시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문제 나왔네요. 네, 김기림은 모더니스트예요. 모더니스트. 모더니즘 작가. 1번 청무밭은 바다와 대립되는 이미지로 쓰였다. 맞고. 2번 흰나비는 바다의 실체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고 댐비다 다쳤지요. 3번 화자는 공주처럼 나약한 나비의 의지 부족과 방관적 태도를 아니 지금 비판. 화자가 비판한 건 문명이지 문명. 모더니즘은 문명 비판적인 시가 모더니즘 시예요. 시인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이렇게 잔뜩 나온다고 현대시는. 넘어갑니다. 오늘 만약에 혹시 못 끝내게 되면 내일 못 오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내일 요거 끝내놓고 내일 그 저기 할 거 문법 고 남은 거 하겠습니다. 좀 최대한 해보죠 뭐. 자 고대가요 다음 시가의 전개 방식으로 옳은 것은. 찾았습니까? 고대시가 기출문제. 몇 쪽? 어? 105쪽이래요, 105쪽. 105쪽. 다음 시가의 전개 방식으로 오른 것은 하고 읽어봅니다. 읽으려니까 한자만 있어, 그지? 구하, 구하, 숙이 현야, 약불 현야, 번작이 끼기야. 아. 자, 글자 수가 안 맞아, 끝에 가서, 그죠? 원래 한시는 다섯 글자 아니면 일곱 글자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한시가 나타나기 전, 네, 이제, 그죠, 그 중국 시 형태예요, 이게. 그래서 구하구하, 거부가, 거부가, 구지가지요? 숙이현야, 머리를 내어라. 할 때 머리를 내어라는 무슨 뜻이야? 우리에게 우두머리를 좀 내달라. 우리를 이끌 수 있는 리더, 우리의 우두머리를 좀 내어주세요. 약불현야, 만약 내어주지 않는다면, 번작이 끼갸, 구워서 꼴깍 삼켜먹겠다. 아니, 지금 거북이, 이때 거북이는 초월적 존재야. 신이야, 신. 신한테 구워먹겠다고 협박 공갈을 하고 있어요. 그죠? 왜? 이만큼 우리가 급하다, 지금. 이럴 정도로 내가 신한테 협박 공갈을 할 정도로 지금 급해. 그만큼 우리가 지도자가 필요해. 그런 마음을 협박과 공갈조로 표현한 그런 작품이 되겠죠. 정답은 2번. 먼저 환기를 시켜. 불러. 환기, 불러. 일으킨다는 뜻이죠. 구하구하 부르잖아. 다음에 요구를 해. 숙이현야. 머리를 내어라. 다음에 조건이 걸려있어. 만약 약자잖아. 만약 약자. 약자가 만약 이렇게 한다면 조건이 걸리고. 다음에 번작이 끼기야. 협박하고 위협하고 공갈치는 내용. 이렇게 돼 있죠. 다음에 향각. 자, 제망매가 읽어봅니다. 시작. 생삿길은 이에 이샴에 머뭇거리고 나는 가나다 말도 못 다니고 가난 있고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뒤에 떨어질 잎 같이 하단 가진하고 가는 곳 못 알얹어 아야 미타 차라 맛보 올라 도닥가 기드리고다. 예, 2번. 옳지 않은 것은 정답 몇 번? 2번. 3구의 나와 9구의 나는 모두 동일이면 아니 1, 2, 3, 4구까지는 서술자가 죽은 누이야, 죽은 누이. 배웠잖아, 이거. 다음에 5구부터 19구까지가
아, 시적 화자, 화자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3번. 위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시적 대상과의 재회에 대한 소망. 예. 뭐예요? 아야, 미타차라, 맛보올라, 도다까, 기드리고다. 여기 나오죠. 다음에 4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기억을 통해 화자가 작품 안에 있음을, 아니, 지금 1구에서 4구까지는 죽은 누이가 화자라고. 죽었다고 이미 그 누이가. 그러니까 작품 안에 있을 수가 없죠. 그죠? 나머지 거는 뭐 크게 문제 없어요. 다음에 찬기파란가가 나오네요. 흐느끼며 읽어 시작. 흐느끼며 바라보며 이슬 밝힌 달이 흰 구름 따라 떠간 언저리에 모래 가른 물가에 기랑의 모습이 올시 수풀이여 이론의 자갈벌에 낭이 지니시던 마음의 갓을 좇고 있노라. 아, 잣나무 가지 높아 눈이라도 덮지 못할 곳가려. 이게 더 헷갈려. 어줍지 않게 현대어로 번역해 놓은 거, 그죠? 차라리 그냥 15세기 국어로 써놓지. 자, 옳지 않은 것 배운 작품이니까 바로 갑니다. 1번, 표현 기교가 뛰어난 작품으로 제망매가와 함께 향감 문학의 백미로 꼽히나 봤습니다. 다음에 2번, 기파랑이란 화랑을 추모하면서 그의 높은 덕을 기리는 작품 맞고, 기억에서 기억, 이슬 밝힌 달이 흰 구름 따라 떠나간 언저리에 요 부분에서 지금은 없는 기파랑의 자취를 찾으며 슬퍼하고 있다. 그렇죠. 다음에 니은, 아, 잣나무 가지 높아, 눈이라도 덮지 못할 곳가리오. 에서는 화자는 기파랑의 높은 인품을 잣나무 가지와 눈은 시련과 고통을 상징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시련과 고통이 와도 기파랑은 그것을 물리칠 수가 있어. 눈과 서리가, 서리도 그래서 기파랑을 무서워서 피해 다녀. 이런 의미라고. 다음에 고려가요. 첫 번째 나오는 가작품은 고려가요가 아니라 상대가요지요. 바로 공무도화가. 읽어봅니다. 공무도화, 공경도화, 타하이사, 당내, 공하. 이렇게 읽혀요. 다음에 서경별곡 배웠지요. 자, 문제 직접 갑니다. 1번, 가의 화자는 임과의 동행하면 죽어. 그죠? 나의 화자는 임과의 이별. 여기는 맞아. 다음에, 가의 하자. 물 하자죠. 강물. 강물을 뜻하는 하자. 나의 강은 모두 임과 나의 재배가냐. 이별. 심지어, 가의 하, 가의 강물은 죽음까지 상징을 합니다. 3번, 가나의 화자 모두 벌어질 상황에 대해 염려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죠? 앞으로 님과 이별을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얘기. 다음에, 희극적 분위기, 가 작품은 전혀 없고, 나 작품에 뭐 배타들면 거꼴이다, 나는 이런 정도가, 우리 읽는 사람들한테는 약간 웃길 수 있지만, 이 말을 하고 있는 여자 입장에서는 지금 승질 무지하게 나 있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런 말 하는데 그걸 듣고 있는 남편이 키 닫고 귀신 한 병이 맞아요, 부인한테. 자, 다음에 7번, 8번. 네, 7번. 달아 높이고 읽어 시작. 네, 후렴구 뺍니다. 저제 시작. 예, 네, 다음에 요게 무슨 작품? 정읍사. 배우니까 알죠, 그죠? 다음에 나 작품. 이것도 후렴구 뺍니다. 시작. 예, 요거는 청산별곡. 예. 7번 봅니다. 적절하지는 것. 가와 나는 동일한 식구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드러내고 있다. 맞지요? 다음에 2번. 가는 행상 나간 남편의 무사 기환을, 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쵸? 내가 지금 잊고 싶은데 안 있어, 지금. 부정적이지. 다음에 3번. 가와 나는 현실의 삶의 토대를 두고 있는 작품으로서 한글로 기록돼, 시용향 악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 4번. 가는 특정 대상에 대한 감정을 이입하여, 감정이입이 된 게 있어요? 없어요. 정읍사에는 감정이입된 대상 없고, 나는 대립적인 이미지를 지닌 시어가 있어요? 요 부분에 없어요, 지금. 다 틀렸어요. 8번.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묻습니다. 기억, 머리, 곰. 멀리 멀리의 의미로서 시적 화자의 간절한 마음을, 예, 머리 곰할 때 곰은 강세보조사라고 그랬지. 멀리 좀 또는 멀리 멀리. 우리 한국어는요, 강조를 할 때 그래도 참 강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중국어는 강조할 때 맨날 반복만 해. 그지? 중국어의 강조 방법은 반복밖에 없어요. 그게 중국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멀리 멀리. 우리식으로 말하면 멀리 좀. 일본어도 강조할 때 반복 부분 많이 써요, 걔네들도.
그러니까 우리말이 일본어나 중국어에 비해서 진화가 훨씬 더 많이 돼 있는 그런 언어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 이름 보면은 이렇게 똑같은 글자 두 번 쓰는 경우 많잖아요. 뭐 있었지? 네, 표정아,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만한 사람 이름. 링링이라는 이름도 있어서 쇼트트랙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같은 글자를 반복시키는 이름들이 판, 빙빙, 뭐 한 사람이야? 아, 그예요? 하이, 그쪽이 약해. 요즘에 요즘 사람이에요? 주윤발까지는 내가 알아, 주윤발. 자, 다음에 저물까 두렵다의 의미로서 니은 야간에 남편이 해를 입을까 걱정하는 시적 화자의 심리가 나타나고 있지요. 디귿, 미리도 길이도 없이는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의 의미로서 고독한 운명을 수용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에 리을, 들어라, 듣는가의 의미로서 비록 홀로 있지만 사랑하는 님과 함께 신비로운 소리를 듣기는 뭐, 들리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듣는가 아니라 들었노라 또는 듣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자, 다음에 9번에 10번까지 뭐예요? 동동. 자, 요것도 저 뭡니까? 후렴구 빼고 읽어봅니다. 시작. 덕을 한 시작. 네, 남의 부로를 즈즐 디니어 나섰다. 자, 동동 또 배웠으니까 바로 문제 갑니다. 바빠 죽겠는데 왜 꼭 읽으라 그래? 읽어야 돼, 자꾸 이렇게. 틈틈이 하여튼 계속 읽으세요. 읽으면서 직독직해하는 훈련도 시켜야 돼. 이렇게 이 고대 시간은 그 고어들의 뜻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자, 나자라오소이다는 나중에 오십시오가 아니라 바치러 오십니다. 바치러 오십니다. 또는 바치러 오십시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요게 틀렸네. 다음에, 모마 하울로 열시어. 시적 화자의 외로운 처지에 하울로가 홀로란 뜻이라고 그랬죠. 다음에, 노피언 등불을 다워라. 이거는 뭐요? 2월의 세시풍속인 연등제와 관계가 있고, 이때 등불은 시적 대상인 님의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그랬죠. 다음에, 리을, 달의 꼬지어. 역시 님의 객관적 상관물. 님의 아름다운 외모를 비유한 겁니다. 10번. 임을 그리는 여인의 심정을 원령체, 달거리 형식. 다음에 고려시대부터 고전되어 내려오다가 조선시대에 문자로 정착되어 악장가사가 아니라 악학괴범. 이게 틀렸네, 악학괴범. 아예 쪼잔하긴한 문제가. 그죠, 악학괴범. 다음에 후렴구를 사용하여 연을 구분하고 음악에 바로 후렴구를 사용한다는 것이 고려 가요의 특징이죠. 다음에 일년은 서사. 아, 로써 송축의 내용, 송축 예찬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민간의 노래가, 이 고려 가요들은 민간의 노래였었는데 나중에 조선시대 때 궁중음악으로 사용이 됐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다음에 경기체가, 경기체가는 올해 국회직에서 한번 나왔어요. 딱 하나 나왔고, 그리고 안 나오다가 17년도에, 안 보이다가 17년도에 또 한번 나왔고, 한림별곡만. 경기체가는 뭐라고 그랬어? 바로 고려시대 귀족들이, 고향에 내려가서 잘난 척 하는 노래. 자, 거기 뭐 한자가 겁나게 많아, 그지? 잊지 마. 뭐만 읽으면 돼. 위, 주, 조처, 내, 외원, 경기, 어떠한, 위에 내가 써놓은 책에 줄을, 주석을 내가 해석을 다 달아놔서, 한자 책으로 된 걸 주석을 다 달아놔서, 다른 사람들 공부하라고. 이런 풍경, 내가 한 짓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 잘했잖아. 이렇게, 뭐요, 자화자찬하는 그런 내용들. 자, 1번. 그러니까 한림별곡을 묻는 문제가 안 나와. 경기체가의 개념을 묻는 문제가 나온 거지. 1번 봅니다. 사대부 계층에 소박해? 안 소박해. 소박한 건 고려가요. 나열의 방식으로 강호가도와 관계없어요. 자연과 관계없는 시여 이거는. 다음에 강호가도는 어떤 게 강호가도라고 했어? 조선시대 때 자연 친화적인 시가 문학을 강호가도라고 한다고 그랬죠. 다음에 시적 화자의 능력을 예찬해. 자기 능력을 자화자찬하는, 공치사하는. 다음에 시적 대상을 시간의 흐름하고 관계. 여기 이 그 경기체가는 구성 방법이 나열이야. 그냥 아무 규칙이 없는 나열. 시간적 구성에 따른 거, 공간적 구성에 따른 거 전혀 없어요.
다음에 묻고 답하는 형식은 아니에요. 혼자 묻고 답할 사람이 없어 지금. 지 혼자 떠들고 앉았는 거야. 자 다음에 12번 역시 한림별곡. 긍정적 가치를 영탄초로 표현하고 있다. 정답. 왜? 자기 자랑하는 거잖아. 그렇죠? 자기 자랑하는 거잖아. 미래에 소망 없고 호탕한 기계도 없고 다음에 비판 아니야. 비판 아니에요. 무조건 자랑하는 게 자랑하는 거. 그쪽으로 가야 돼. 답이. 자 다음에 시조의 고인도 읽어 시작. 누구의 무슨 시? 이황의 도산 12곡 기억나시죠? 네, 1번 3연구입니다. 연세법 맞네요. 그죠? 뭐 묻는 문제? 표현 방법 묻는 문제 이것도. 그러니까 현대시가 됐건 고대시가가 됐던 문제용은 똑같아요. 단지 이제 고대시가는 그 어떤 장르의 개념을 묻는 문제가 이렇게 경기체가처럼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다음에 고대시가는 고어이기 때문에 그 고어의 풀이, 해석 이걸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는 뭐 거의 같습니다. 자, 나 작품 읽어봅니다. 술은 어야의 시작. 예, 고산 윤선도 선생의 작품인데 못 보던 작품이죠. 술은 어찌해서 좋냐 얘기요. 술이 어째서 좋냐. 누룩을 섞어놨으니까 술이 좋다. 국, 우리가 먹는 국, 콩나물국, 된장국, 이 국은 어째서 이렇게 좋냐? 연매, 소금을 타놔서 좋다. 소금이 맛을 내서 간을 맞춰놨기 때문에. 이 음식이 이 뜻을, 이 음식이 맛있는 이 뜻을 안다면 만수무강 할 것입니다. 누구한테 쓰는 시? 임금님한테 쓰는 시. 임금님이 뭐예요? 임금님이 술이야. 임금님이 국이야. 근데 누룩이 없는 술은 술이 아니야. 소금을 안 넣는 국은 맛이 없어. 이때 누룩과 소금은 누구를 의미해? 신하, 충신. 우리 충신의 뜻을 좀 알아달라. 우리 없으면 당신 아무것도 아니야. 대놓고 이거 은근히 이거 임금 비판하는 시예요, 이거. 그래서 정답, 문답법과, 문답법은 나오는데, 술은 어야야 좋냐, 누룩을 섞을 탓이로라, 이렇게 문답법은 나오는데, 대조법은 안 나와요. 초장과 중장은 대조법이 아니라 대꾸법이지. 거의 비슷한 내용이 반복이 되죠. 대조법이 되려면 어떻게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 반복이 돼야지. 자, 다음에 우레같이 읽어 시작. 읽어보면 이해할 만하지요. 사랑 한 번쯤 해본 사람들은 다 이해할 만해요. 자, 우레같이 소리 나는 님을 번개같이 번뜻 아주 갑작스럽게 만났어요. 그렇죠. 첫눈에 빠졌어. 비같이 오락가락. 뭐요? 밀당. 밀당. 비같이 오락가락. 구름같이 오락가락 하다가 사랑을 주고받다가 구름같이 또 허무하게 헤어져. 이때 구름은 허무함을 의미하지. 흉 중에 마음속에 바람 같은 한숨만 나와. 헤어지고 나니까. 그리고 한숨이 안개 피듯이 계속 피어나와요. 자 다음에 가치를 반복적으로 표현하여 운율감을 더하고 뭐 맞는 얘기죠 뭐. 표현 방법이니까 내용은 몰라도 돼. 그게 있나 없나만 찾아보세요. 이 표현 방법 묻는 문제가 오히려 쉬워요. 그래서 내용 묻는 문제고 내용은 함축적 의미를 우리가 끌어내야 돼. 그죠?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표현 방법은 나온 대로만 찾으면 되잖아 이렇게. 그런데 이상하게 표현 방법을 틀린다고 학생들이. 왜? 자꾸 표현 방법 묻는데 거기다 대고 내용만 신경 쓰니까 문제가 안 풀리지. 다음에 하하 읽어 시작. 예, 하하 허허 하고 웃은들 내 웃음이 진짜 웃음인가? 진짜 내가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다. 어이없어서 웃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흐느끼다가 눈물을 흘리다가 흐느끼다가 그렇게 됐다 내가. 벗님 내 사람들이여 나를 비웃지 말구려 마세요. 그렇게 당신들 이렇게 자꾸 나를 비웃고 웃다 보면 아귀, 아구, 입을 좀 낮춰서 하는 말이죠. 아귀가 찢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큰 소리로 입을 벌려서 웃는 것을 굉장히 좋게 생각을 안 했어요. 특히 여자들이. 그래서 여자들이 웃을 때도 항상 이렇게 입을 가리고 그죠. 지금은 뭐, 또 하품할 때도 당연히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가리고 자 가리면서 할 거 다 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죠. 자 냉소적인 어조를 통해 거기 뭐요 맨 마지막에 벗님 내 우띠들 말구려 악이 찌어 찌어 뒤리라 해서 냉소적인 어조. 상대에 대한 대한에 대한 대한 불편한 심리를 표출하고 있다. 정 맞는 답이죠 이거. 넘어갑니다. 14번 2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 임그림 시작. 예, 뭐 작가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두셔 보세요. 두 작품 다 박효관 선생이 쓴 거예요. 박효관. 뭐 작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음에 님 그림 상사몽. 상사몽이 뭐예요? 님을 그리워해서 꾸는 꿈. 이 실솔. 실솔이 뭐야? 귀뚜라미. 예, 귀뚜라미의 넋이대요. 그때 귀뚜라미가 바로 시적 화자의 객관적 상관물. 가을철 깊은 밤에 님의 방에 들었다가 내가 귀뚜라미가 돼가지고 가을철에 님의 방에 들어가. 나를 잊고 깊이 잠든 요 나쁜 놈의 시키 깨워볼까 하느라. 그런 시조예요. 다음에 나 이 몸이 죽어져서 시작. 비슷한 작품, 비슷한 작품 내용이 접동새가 나오면 하늘 상징한다고 그랬죠. 예, 내가 죽어서 접동새 넋이돼가지고 접동새는 시적 화자의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이화 백꽃이 핀 가지 속에 쌓여 있다가 접동새가 이제 그 백꽃 가지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밤중만 살아나서 우리님의 원래 접동새는 밤에 활동하는 올빼미 과새예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올빼미가 접동새야. 몰랐어요? 그래서 접동새는 밤에만 울어요. 밤에 왜 산 쪽에 시골에 가면은 밤에 산 쪽에서 어어어 이렇게 우는 소리가 들려. 그게 접동새 소리야. 소리가 이렇게 이쁘지 않아. 자 다음에 밤중만 살아서 우리님의 귀에 들리고 싶다. 그만큼 님이 보고 싶다. 그립다. 이런 얘기 두 개 다. 가나 작가는 모두 미상.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를. 작가도 안 써주고 그죠? 정답 4번 박효관입니다. 나머지 건 뭐 설명이 다 됐죠. 다음에 15번 수양산 읽어 시작. 예, 아까 현대시에서도 나왔었지요. 예, 바로 정답은 4번이죠. 4번. 성산문의 작품. 다음에 16번 무슨 시조? 무슨 시요? 시조 이름? 아, 지국총 나오면 무조건 오부사시사죠. 자, 우는 것이 읽어 시작. 우는 것이 광풍이라 푸른 것이 번해졌다. 이어라 이어라. 어촌 무엇이 미리 내 속에 흐른다. 말다한 등등이 읽고 아, 왜? 후렴구 나 빼지 말라고 안 했는데? 다 읽어. 예, 첫 번째 작품은 봄, 두 번째 작품은 여름. 첫 번째 작품에서 뻐꾸기와 다음에 버들숲이 봄을 상징하는 것. 다음에 중장에 내, 내 속이 할 때 내도 봄을 상징하는 단어. 두 번째 작품의 연잎, 다음에 청량잎, 녹사이도 여름을 상징하는 단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 임금님에 대한 그리움 안 나와요. 여기 지금. 나머지 건 맞지요. 다음에 17번, 예, 섭실은 천리마를 시작. 이거 고사성어 찾으래. 서울 문제가 어렵긴 해요. 섭실은 천리마. 예, 섭은 썩거나 마른 나뭇가지를 섭이라고 해. 그래서 왜 섭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격이라고 그러죠. 이 썩거나 마른 나뭇가지는 불에 무지하게 잘 타요. 그래서 뗄나무를 치는 천리마를 알아볼 리가 누가 있으리 할 적에 이때 천리마는 시적 화자의 객관적 상관물이야. 10년 역상에 10년 동안 마구간에 갇혀서
속절없이 다 늙어간다. 즉, 10년 동안 내가 벼슬을 못하고, 그냥 시골에서 늙어간다. 어디서 살진 쇠양마는, 어디서 살진, 살찐 쇠양마, 쇠양마는 능력 없는 양반을 뜻하는 말이 돼요. 능력이 없는 양반. 이 외용지용하느니 우쭐거리는구나 라고 좀 냉소적인 이 작품도 나 같은 인재는 벼슬을 못하고 능력 없는 양반들이 목에 힘주고 우쭐거리는구나 김천택 선생의 작품입니다. 자, 관련이 없는 고사성어 첫 번째 고사성어 읽어 시작. 1번 시작. 왜 이런데? 골? 골이 왜 나와? 골자 이렇게 안 생겼어요. 앞에 것만 비슷하지. 비육지탄. 비육지탄. 땀이다. 비육지탄. 예. 비육지탄은 자기 재능을 발휘할 때를 얻지 못해서 한탄한다. 이런 뜻이 나오잖아. 그렇네요. 다음에 2번 한자성어. 참, 여기 한자성어 되게 어렵네. 예. 초요과시. 땀이다. 초요과시. 초요과시. 예, 이거는 남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요란스럽게 길거리를 지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초요과시. 요거 어디서 살찐 쇠약마 능력 없는 양반들이 우쭐쭐거린다 이거 나오잖아 지금. 다음 불식태산. 네, 다음이다. 불식태산. 불식태산. 그냥 직역하면 태산을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태산을 모른다. 즉 인재를 알아보지 못한다. 어디 나와? 10년 역상에 속절없이 다 늙도다. 정답은 4번이죠. 4번 맥수지탄. 요건 알고 있네. 요거는 그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게 그나마도 있으니까 답이 되는 거야. 4번. 고국의 멸망을 한탄함을 이르는 말로써 쓰이는 말이죠. 맥수지탄. 뭐 이거하고는 전혀 내용이 달라요. 다음에 18번 갑니다. 안민가 읽어 시작. 예, 다잘, 이거 다자잘 하고 다자샬 하고 다잘 이거 붙였어야 돼요. 다음에 니은은 한림별곡. 기역은 향가 안민가. 다음에 틱은 불이 깊은 시작. 예, 요 노래는 용비어 첨가지요. 다음에 리을 읽어 시작. 예, 요거는 정몽주의 단신가. 그렇다면 시대적으로 본다면 먼저 향가인 안민가가 제일 앞에 쓰겠죠. 그 다음에 한림별곡. 그 다음에 정몽주의 단신가. 그 다음에 용비어 첨가겠지. 용비어천가는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거니까. 자, 넘어갑니다. 19번의 가 산수관 읽어 시작. 예, 안분지족의 태도가 나타나고 있지요. 설명 맞습니다. 다음에 나 읽어. 예, 안빈낙도의 자세 나타나고 있지요. 다음에 다 잠들고 시작. 예, 다 보면은 그리던 님보다 매가 더 반갑다. 그렇게 해석하라고 그랬지요. 예, 다음에 라. 예, 자연에서의 삶에 대한 자부심과 만족감이 드러나는 부분으로까지는 좀 어느 정도 맞는데 자신의 처지가 서부 호유보다도 낫다고 아니 서부 호유가 똑똑했다고 내가 서부 호유를 그래서 닮아가고 싶다고 이런 얘기예요. 내가 서부 호유보다 낫다는 아니야. 자, 다음에 마. 예, 자연에 머무는 것이 하늘의 뜻이라는 생각이 드러난 부분으로서 인간과 강산이 대비돼서, 예, 인간은 속세를 말하는 강산은 자연을 말하는 거죠. 다음에 20번, 10년을 시작.
뭐 하여튼 간에 공통점 묻는 문제가 나오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풀면 돼. 자, 1번. 한자 어휘를 활용해 유기적 이념을 드러내고, 유기적 이념 아니요. 그죠? 2번. 선경후정. 네, 선경후정 되네요. 이, 저기, 그, 송순이 시조는. 다음에, 의지적 어조의 종결 어미로 화자의 의도를 강화하고 있다. 그쵸? 보리라. 아, 답 2개 나오네요. 무라일체의 삶을 맞네요. 3개 나오네요. 환장 안 해요. 선택 잘못했네. 황진이 거 할 걸. 그냥 쉬운 거. 어, 이렇게 하는 거야. 선택도 잘해야 돼. 그러니까. 그것도 복골 복이에요. 두 작품 나왔을 때. 자, 다음에 21번 가. 아, 가의 주제의식. 정답. 1번 읽어봐. 1번. 교학 상장 뜻이 뭐예요? 예. 네. 그러니까 교실에서 선생님 가르치고 학생들을 배워가면서 양쪽이 다 실력이 늘어난다. 다음에, 그 다음 2번? 정답이죠. 다음 3번? 네. 주마간산. 뭐예요? 말 타고 가다가 보는 것처럼 대충대충 훑고 지나가는 거, 주마간산. 그래서 간과하다라는 말이 있죠. 간과하다. 다음에 4번. 예, 호가호위. 범 없는 산 중에서, 여우가, 뭐예요? 저 왕로로 탄다고. 자, 나 작품 동짓달 시작. 2, 3, 4번 중에 하나 나오겠네, 그지? 선경후정 없어, 이거는. 다음에, 무라일체 없어, 이거는. 정답 3번. 펼이라, 보리라, 이렇게 되죠. 처음부터 황진이 시조로 갔으면 20번 문제 맞추고 들어가는 건데. 다음에, 간호라 읽어, 시작. 예, 배웠던 작품이죠. 자, 문제를 보니까, 문제부터 보세요. 나의 표현 방식. 23번은 달을 이해한 내용. 가는 괜히 읽었네. 자, 이제 나 읽어봐. 나 시작. 네, 2번 봅니다. 22번에 초중종장이 모두 율격을 무시한 형태의 시조, 이런 시조 없어요. 사설 시조는 중장만 길어져, 중장. 초장, 종장은 거의 길어지지 않고, 중장만 길어져, 사설 시조는. 우리나라 시조에 초중종장이 다 길어지는 시조 없어요. 다음에 평시조에서 사설 시조로 나아가는 작품, 우리가 흔히 이걸 어시조라고 그래요, 어시조. 그러니까 저 뭡니까? 평시조에서 사설시조 중간에 있는 시조를 어시조라고 하는데, 지금은 어시조를 잘, 그, 뭐랄까, 안 불러. 그러니까 어시조도 하나의 사설시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23번 다 작품 읽어보세요. 시작. 예, 네, 그, 참 생명력이 긴 작품. 하여튼 언젠가부터 한 20년 출제되는 작품 이거. 자, 달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어휘면에서는 백송골 두엄 금측하여 풀떡지어 자빠지고고 모초라 등 서민적인 일상어 요게 틀렸어. 뭐 하나 단어 때문에 백송골 이건 한자어예요. 아이 치사해라. 이렇게 치사하게 내 문제를 잘 읽어야 되니까 또박또박.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여러분들한테 종합반 시절부터 뭐라고 그랬어? 한 글자도 빼지 말고 읽어라. 이런 습관부터 들려라. 이래서 이렇다고. 이 장난을 많이 쳐, 얘네들이 보면은. 자, 24번. 이게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에요. 자, 간다, 간다. 예, 공통적 가와 보기의 공통적. 아, 가 있네. 그럼 가 읽었으니까. 아, 1번. 도치법과 서리법? 가가? 가가 도치법과 서리법? 없는 것 같은데? 다음에, 대유법과 의인법? 삼각산, 한강수론 다 하장을, 또는 임금님을 대표하는 존재들이죠. 다음에, 의인법. 있어요? 45장 보옥산천을 떠나고자 하려만한 시절이 하수산이, 의인법?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다음에, 아, 있다. 간호라 삼각산아. 가는구나, 삼각산아. 삼각산 어디 가서 가기는 산이 거기 있지. 산이 마치 사람처럼 어디로 가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잖아. 그죠? 있네. 뭔가 있어.
다음에 3번 대꾸와 대조의 방식. 대꾸는 있을지 몰라도 가작품에 대조는 없어요, 그죠? 다음에 AABA의 반복과 반복, AABB 가노라 삼각사나 해놓고 가노라 삼각사나 가노라 이렇게 해야지 AABA지. 다음에 과장법은 없어요. 가에서도 답은 2번. 꼭 굳이 보기 안 읽어도 답은 나오네. 이것도. 자, 보기 한번 읽어봅시다. 안창호 선생의 거국가라고 하는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이제 이게 개화기 가요예요. 이게 개화기에 불렀던 그 독립투사들이 불렀던 노래 대부분. 자, 간다 간다 시작. 이때 너 누구야? 너 한반도 우리 조국. 한반도는 우리 조국을 대유법적으로 표현한 거고, 다음에 이 작품은 한반도를 너로 부름으로써 사람처럼 지금 표현하고 있죠. 다음에 25번 아까 읽었었지요. 자, 초장에서 AABA 이게 AABA야. 창내고자 창내고자 AA 이내 가슴에 B 창내고자 이게 AABA. 다음에 중장에서 여러 사물을 나열하여 창을 내는 과정을 드러내고 맞고, 중장이 사설체로, 예, 이게 사설수의 특징이고, 다음에 종장은 평시조의 일반 형태를 안 벗어납니다. 사설시조도 이 저 종장 낙구에는 세 글자, 다섯 글자 사모를 꼭 지켜요. 다음에 26번 먹이비 읽어 시작. 예, 대체적으로 이 작품은 도치법을 쓰고 있는데, 먹이입 지고야 알겠도다, 가을인 줄을. 가을인 줄을 먹이입 지고야 알겠도다. 원래는 이렇게 갔어야 돼. 먹이입, 먹이나무는 오동잎. 오동잎, 오동나무. 예, 오동나무 잎이 크지요, 이렇게. 후박나무처럼 이렇게 커요. 다음에, 새우청강, 예, 가랑비가 내리는 맑은 강이 서늘럽게 느껴져, 언제? 가을에. 가을이 되니까. 밤기운이야 천리의 님 이별하고, 이게 시적 상황. 잠 못 들어가느라 이것이 시적 태도, 정서, 그죠? 종장에 다 몰려서 무슨 기법? 선경후정법. 정답 4번. 빼게 없어, 답 달게. 자, 다음. 다음을 근거로 할 때 평시조 종장의 유력격이 맞지 않는 것은, 네. 사음절로 된 음보를 평음보라 하고, 삼음절 또는 그 이하로 된 것을 소음보, 오음절 이상으로 된 것을 과음보. 그러니까 사음절로 된 것은 원래 규칙을 지키니까 평음보. 사음절보다 떨어지는 음절은 음절로 된 것은 소음보. 사음절을 넘어가는 건 넘어갔으니까 과음보라고 한다고. 평시조 종장의 율격은 소음보, 과음보, 평음보, 소음보, 삼오사삼이야. 거기 학생들이 여기 이 문제를 왜 헷갈렸냐면, 그 평음보, 과음보, 소음보에 집중하느라, 그 말에 집중하느라고. 뭐에 집중하면 돼? 3543에 집중을 하면 돼. 이 글자 수 맞는 거 찾아라요. 인간을 세 글자, 돌아보니 네 글자. 다음에 뭐도록 세 글자, 더욱 좋다 네 글자 안 맞잖아. 천리의 세 글자, 외로운 꿈만 다섯 글자, 오락가락 네 글자, 한놈의 세 글자. 이렇게 단순한 문제를 과음보, 소음보, 이거 무지, 이거 하다가 틀린 거예요. 이렇게 함정을 파는다, 애들이. 그 함정에 안 걸려야 돼. 다음에 28번. 우리말에서 공간적 개념은 흔히 시간적 개념으로 바뀌어 표현되곤 한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하늘을 보여내어 답. 딱 떨어져. 내가 설명했잖아.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는, 뭐예요? 추상적인 것을 구체물에 비유했다고 그랬죠. 그때 추상적인 건 뭐예요? 기나긴 밤. 밤은 시간이잖아. 근데 허리가 있는 놈은, 허리가 있는 놈은 구체물이죠. 그죠? 눈에 보이는 놈 아니야. 눈에 보이는 건 공간이 시간이 아니잖아. 정답이지. 이것밖에 없어. 답될게. 이게 나오면 딱 답이 이것밖에 나올 게 없다고. 지금 이 황진희 씨죠. 이것 때문에 이 문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다른 거 볼 거 하나도 없어 지금. 이미 여기 부분이 시험 문제 잘 나온다는 애가 그랬었죠. 자, 나머지 작품 이거 여기 나오는 네 작품 다 황진희 시조야. 1번부터 읽어봅니다. 어저 내일이야 시작.
배운 작품이죠? 다음에 2번. 변할 소냐. 이것도 배운 작품이잖아요. 3번 읽어 시작. 네, 여러분들 일요일, 지난 일요일, 어제 그저께 팥죽 드셨어요? 어제 그저께가 동짓 날이었었잖아. 팥죽 끓여 먹는 날. 자, 4번 사는 시작. 주야에 인걸도 이 정도는 읽어야지. 이 정도 한잔 읽어야지. 다음에 당시엔 여동길 시작. 청산은 시작. 만고 상청허리라. 소리내서 많이 읽어봐야 되겠지요. 내가 뭘 어떻게 하라라고 할 적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제발 부탁인데 내가 시키는 대로 좀 해. 나중에 가가지고 꼭 후회들 하시면서 이렇게 시키는 대로 안 해요. 그래. 자, 기억, 여다, 가다, 행. 4번. 30번. 위시조를 읽고 난, 읽고 쓴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위시조의 주제가 뭐요? 한 군데 앉아서 공부하라고. 돌아다니지 말고. 자, 기억.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하려고 공부 못해요, 이거. 이거부터 틀렸네, 답이네, 바로. 니은, 디귿, 니을 다 맞는 답이죠. 자, 다음에 가노라 시작. 하수상하니 이 자주 나오는 시절인지 입에 붙어야 되는데 한자가 나와서도 그냥 대충 입에 붙어서 막 묻어서 가야 되는데 외우지 못해도 막 입에서 이렇게 툭툭툭 튕겨 나와야 돼 읽을 적에 자 기억의 다른 명칭은 인왕산이 아니라 북한산이 북한산 나머지 건 뭐 틀린 거 하나도 없죠 그죠 넘어갑시다 자 다음에 32번의 각 장안의 시작 예, 이현보의 어부가. 이현보의 어부가. 이건 고려 말에 발표된 작품이에요. 이현보의 어부가. 이 이현보의 어부가 이제 모티브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 후속된 작품이 이제 윤선도의 어부살사이고, 장안에 돌아보니, 예, 서울을 돌아보니, 북궐, 서울 쪽을 돌아보니까 북쪽에 있는 대궐이 천리가 떨어져 있다는 걸 와서 이 사람 지금 유배왔건가 낙항했던가 둘 중에 하나 그죠 어주의 고깃배에 누워있은들 잊은 뜻이 잊은 적이야 잊은 적이 해석이 잊은 적이 있겠느냐 누구를 임금님을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둬라 냅둬라 내가 걱정할 게 아니야 임금은 그러면 걱정해놓고 제세연이 없으랴 세상을 다스릴 현명한 인재가 나 말고 또 없겠느냐 없다는 얘기예요 불러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거기에 비해서 이 어부사시사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거의 나타나질 않아요 자 정답 2번 가나 모두 어부가 아니라 사대부 양반들이 지은 시조예요 다음에 가의 화자는 나라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어요 나는 그런 거 안 하고 있어요 나의 어촌의 풍경 나는이네 나는 어촌의 풍경을 역동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어부사시사의 특징이죠 다음에 33번 읽어. 떳떳상, 평할평, 통할통, 보비, 보자. 나머지 한자는 다 알만한 거. 시작. 떳떳, 왜 그걸 안 읽어? 내가 읽어줘야 되나? 시작. 보비, 보자. 예, 종장도 좀 글자 수가 변형이 됐죠 이거는. 자, 떳떳상 평평할 평 통할 통자 보배 보자 상평통보 엽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엽전이죠. 구멍은 네모지고 사면이 둥글어서 땡땡을 굴러서 간 곳마다 사람들이 반겨. 그치요. 돈 마다할 사람 없지요. 나도 좋아해. 근데 넘어가지면 문제가 생겨. 사람이 이게. 어떻다고 조그만 이 금조각, 쇠조각. 금리 쇠금자잖아. 이 쇠조각을 두창이, 두창, 두창은 머리가 터지는 걸 두창이라고 그래요. 머리가 터질 정도로 다투니. 이 돈이라는 걸 얻기 위해서 머리가 터질 정도로 서로 다투니 나는 좋지가 않다 이 돈이 거짓말 아무튼 그런 내용 자 적절한 것은 하고 문제를 물었지요 2번 의인화된 제재와 대화하는 형식을 통해 주제를 표현하고 있다 이건 공방전에 대한 설명이에요 공방전 가전체 소설 공방전 정답은 3번 제재에 대한 일반적 반응과 시적 화자의 반응이 서로 반대되고 있죠. 다음에 물의 시작. 네, 추강 가을 노래죠. 가을 노래. 다음에 간밤의 시작. 예, 요거는 겨울 노래죠. 34번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맞고, 2번 맞고, 3번 윤손도. 맹사성이 아니죠. 맹사성은 어부 사시 가. 그래서 첫 번째 어부 노래는 앞에서 봤던 이현보의 어부가. 두 번째 어부 노래는 맹사성의 어부 사시 가. 마지막 어부 노래는 윤손도의 어부 사시 사.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다음에 35번 예, 1번 맞지요 2번 이어라 이어라는 배를 노를 저어라 배를 저어라 메어라가 아니라 메면 배가 못 가 바다로 넘어갑니다 가자 예, 가사 헌 원덕 읽어 시작 예, 배운 작품이죠? 요 부분 배웠죠, 또? 자, 기억은 실재하는 존재물이고, 기억? 실재하는 존재물 없고, 니은, 대승도 실재하는 존재물. 다음에, 기억은 화자의 절망? 절망까지는 아니지. 좀 뭐랄까, 좀, 그, 자존심 구겨지는 초라함, 요런 정도. 니은은 화자의 희망? 아니, 이것도 희망 아니죠. 다음에 기억은 화자의 내면을 상징하고 니은은 화자의 아니 거꾸로 설명했네 이거는 오히려 기억이 외양의 겉모습의 초라함 니은은 내면의 초라함 다음에 기억은 화자의 초라함을 부각시키고 니은은 화자의 수심을 깊게 한다 맞지요 이게 37번 읽어 시작 까지 해석 안 돼, 돼. 되잖아요, 그죠? 이거 뭐 우리 현대어로 다 번역해 놓은 거야, 지금. 금제갈 시작. 누가? 남편이. 왜? 그 헌안선언의 규원가에 나오잖아. 뭡니까, 아니, 그 표현이. 백마 금편으로 어디가 머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 이게 바로 금제갈 꿈이 난 장이 백마 금편 아니에요. 다음에. 읽어 시작 다정한. 예, 다정한 앵무새 여기서는 선망의 대상. 빨리빨리 안 나오지 그죠? 퉁퉁퉁퉁 튕겨 나와야 돼 이렇게. 다음에 풀섭회 시작. 예, 풀섭회 놀던 나비 역시 선망의 대상. 다음. 예, 네 집의 연못가에서는 풍악 소리는 울려 나와는 상반되는 처지죠, 그죠? 이것도 역시 선망의 대상이에요. 달빛은 시작. 시름겨운이 누구? 시적화자.
가 외로운 밤에 잠을 이루네. 여기가 이제 시적 화자의 정서와 상황이 확실하게 나타나죠. 새벽에 읽으시죠. 예, 외로워서. 그러니까 바로 헌한 서론의 대표작인 규원가하고 크게 다를 게 없죠. 사시가라고 하는 사시사라고 하는 헌한 서론의 또 다른 가사입니다. 이게. 그런데 배우지 않았어도 웬만큼 풀만하잖아, 그죠? 규원가의 헌한 서론 생각하면. 자, 1번. 한글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조용하지. 읽어 빨리. 금슬지락. 금슬 그러면 검은고 금자 비파 슬자예요. 이게 검은고와 비파가 화음을 내 가지고 아름답게 연주한다. 금슬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부부가 서로 사이좋게 지낸다. 금슬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금슬지락 부부 사이에 다정하고 화목한 즐거움을 말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예, 전전반측 걱정이 많아서 이리저리 몸을 뒤척이면서 잠이 안 들어 정답. 다음에 3번 금의 야행 밤에 비단 옷을 입고 나가 즉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또는 아무 보람이 없는 아무 가치가 없는 행동을 할 때 쓰는 말. 밤에 나가면 뭐에 낮에 나가야지 아름답게 입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가 있지. 다음에 아까 나왔었죠 맥수지탄 원래 뜻은 보리만 무성하게 자란 것을 탄식한다. 즉 보리가 무성하게 자랐는데 사람들이 그걸 못 거둬. 거두질 못해. 보리가 자랐으면 거둬야 될 거 아니야. 나라가 망해서 그걸 거둘 국민들이 없어요. 예, 나라가 망한 것을 한탄하는 것. 38번. 예, 자 비로봉 읽어 시작. 예, 비로봉에 올라보니 그대는 누구신가? 라고 해석이 돼요. 비로봉 꼭대기에 올라본 사람이 그 누구인가? 이렇게 해석이 되죠. 틀렸어, 1번. 해석부터. 다음에, 동산. 네, 동산과 태산은 어느 것이 높은가 맞지요? 다음, 넓거나, 네, 넓거나 넓은 천하를 왜 작다고 했는가? 누가? 공자가. 다음에, 오로디. 네, 오르지 못했으니 내려감이 무엇이 이상하겠는가? 다 맞지요? 1번만 좀 틀려요. 이렇게 해석하는 문제가 나온다고. 그래서 항상 고대시간은 크게 읽으면서 직독직해하는 훈련부터 해야 된다고요. 이건 만약 직독직해하는 훈련이 되어 있다면 이런 문제는 거저먹는 거 아니야 그냥. 자 다음에 고공과 예 요거 두 번째 17년도 소방직에 나왔고 19년도 소방직에 또 나왔어 요번에. 이 고공과는요 꼭 좀 배워둬야 되는 가사 중에 하나예요. 고공이 뭐냐면 고공은 그 머슴의 우두머리를 머슴 중에서도 좀 위에 우두머리 머슴을 고공이라고 그래. 자 무슨 얘기냐면 일단 작품을 봅시다. 집의 옷밥을 시작. 집의 옷밥을 얻고 대방을 저 공화 우리 집 기절을 안한다 오른다 비오는 날의 모든 제사 공화 집의 옷밥을 얹고 들먹는 저 공화 집의 옷밥을 얹고 집 자기 집에 옷과 밥을 얹고 제쳐놓고 들먹는 이 집 저 집을 떠다니면서 얻어먹는 저 머슴들아 고공 머슴 이때 이 머슴은 누굴 비유할까? 관리 공무원 공무원들이 자기 봉급 갖고 생활하면 되는데 꼭 남의 뒷 호주머니 돈을 받아요. 그 얘기야 지금 얘기가 그래서 이 작품이 나올 만한 작품이라고 계속해서 꾸준히 이게 17년도에 처음 나왔는데 앞으로 계속 꾸준히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집 기별, 우리 집 소식을 아느냐, 모르느냐, 비 오는 날 일이 없어서, 일이 없을 때, 없을 때, 삿 꼬면서, 삿 새끼. 비 오는 날 농사 칠 일이 없어요. 그래도 농민들은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새끼라도 꼬면서, 니라리라, 내가 말하리라. 처음에 시작. 예, 처음에 한 어버이 사롬살이 살림살이를 하려 할 때 처음에 할아버지께서 우리 조상께서 이 땅에서 살림살이를 하려고 할 때 할 적에 이 한 어버이를 비유하는 사람이 바로 태조 이성계야. 인심을 많이 쓰니 사람이 저절로 모였어. 그래서 풀도 뽑고 털을 닦아서 큰 집을 지었어요. 경복궁. 셔리는 써레라고 하는 농기구의 써레 보습은 그 쟁기의 날을 보습이라고 그래. 쟁기의 날. 장기, 쟁기, 소로 전답을 기경하니 기경하다.
농사를 일으키니 오려논, 오려논 할 때 오려논은 그 오려벼라고 돼. 올벼라고 돼. 올벼. 이걸 그냥 벼라고 해. 만생종벼를 올벼라고 그래. 올벼. 만생종벼. 하여튼 그 벼를 텃밭에 가는데 여드레 가리로다 할지 왜 해필을 여드레 파리를 갈 일이라고 했을까? 우리 대한민국의 몇 도? 8도. 8도. 그래서 태조 이성계께서 털을 닦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국가 경영을 하는데 8일 걸렸어. 하루는 경기도, 하루는 충청도, 하루는 전라도 이렇게 농사를 졌단 말이에요. 8일 걸렸다고. 8도 농사 짓느라고 나라를 건국을 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다음에 자손의 시작. 예, 자손에 전계하여 자손에게 이 터전을 물려줘서 대대로 내려오니 논밭도 이 국토도 예, 그러니까 논밭은 대육법적인 표현이죠. 이 국토도 좋거니와 고공 바로 머슴 즉 관리 관리들도 근검 절약을 했어. 그때는 부정부패가 없었어. 근데 임진왜란이 지나고 나서면서부터 부정부패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관리들도 전쟁 후에 노국을 못 받아 국가가 지금 다 망해가지고 그죠? 국가도 재원이 없으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있죠. 지방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뭡니까 저 그 흑자가 안 나고 적자가 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들 봉급이 지금 밀리진 않지만 빚으로 주고 있다고 언젠가 못 줄 날이 있을 거라고 뭐 그런 말도 심심치 않게 국가직 해. 그래도 국가직은 그럴 일은 없잖아. 아무튼 특히 이제 전쟁 나고 이러고 나면 국가에서 뭐 줄 돈이 없잖아요, 그죠? 자 다음에 저희마다 시작. 시작. 예, 저희마다 여름 지어, 저희들마다 각각마다 여름 지어, 농사를 지어, 열매 지어, 여름은 열매요, 농사 지어서 감열이 부유하고 풍요롭게 이런 뜻이에요. 부유하고 풍요롭게 살던 것을 요사이 고공들은 요새 고공들 이제 현재로 왔어. 요즘의 관리들은 햄이 어이 아주 없어 살이 분별 햄 생각이 없어 이것들이 지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요. 밥사발 크나 작으나 동옷이 요즘 똑같아요. 밥사발. 네 밥사발이 크냐, 내 밥사발이 크냐. 밥사발. 밥그릇 싸움하고 자빠졌고. 다음에 동옷이, 겨울옷이 좋냐, 싫으냐. 누구 패딩이 더 노스페이스냐. 결국 밥그릇 싸움.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 밥그릇 싸움하고 있는 거잖아, 결국엔, 그죠?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따지고 보면. 마음을 다투는 듯, 예, 마음을 다투는 듯, 호쇼, 호쇼는 머슴들의 우두머리를 말해요. 세우는 듯, 시기하는 듯, 즉, 노론 소론이 있어. 노론 소론의 우두머리들을 서로 시기를 해. 서로가. 노론은 소론의 우두머리를, 소론은 노론의 우두머리를, 이게 뭐야, 당쟁 하는 상황을 이렇게 풍자한 내용이에요. 무슨 일 갬들어 무슨 일을 갬들어 꺼려서 하기 싫어서 흘깃 할깃 서로 눈치만 보고 앉았네. 서로 눈을 흘겨 서로 싫다고 그래서 서로 반복만 일삼느냐. 지금 우리 국회를 보면 이 상황이잖아. 이 상황. 서로 반복만 하고 서로 협력을 안 하려고 하고 있죠. 이 작품은 조선 왕조의 창업부터 임진왜란 직후의 역사를 농사일이나 집안 살림에 빗대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서로 시기하고 반복하는 요즘 고공들의 행태, 요즘 고공이나 지금 요즘 진짜 요즘 고공이나 하는 짓은 똑같아. 가만히 보면. 자, 정답 옳지 적절하지 않은 것 3번이죠. 3번 오려년 터밭에 여드레 가리로라는 조선의 땅이 외침으로 인해 피폐해진 현실과 아니야 아직 전쟁 안 났어. 그러니까 어디부터 전쟁이 난 거냐면요. 요사이 고공들은 요 부분서부터 전 임진왜란 이후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임진왜란 이전이에요. 이전. 자, 40번 관동별곡 쇼양로 대양로 논란의 구부보고 뭐 최근에 배운 거니까 기억나겠지요. 자, 봅시다.
기억을 현대로 풀이하면 헌사또온샬샤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예, 직역하면 이렇게 되죠. 대단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다음에 니은 북극. 지시적 대상은 북극성이지만 함축적 의미는 임금을 의미한다. 맞죠. 다음에 수사법 중에서 은유법, 과장법, 대꾸법까지 맞아. 근데 반어법은 없어. 이 관동별곡에 특히 정철가세에 반어법이나 역설법은 없어요. 다음에 4번. 예, 금강산 동오리들이 모습에 지조와 절개를 지닌 충신으로 비유하고 있다. 어디 높을 시고만 고대 외로우시아 혈만봉이 하늘의 추미로 무사히를 사로리라. 천만겁 지나도록 굽힐 줄 모르는다. 어와 너 여의고 너 같으니 또 있는가. 요 부분이죠. 자, 다음에 작자 미상의 황계사라고 하는 가사가 실렸지요. 기상직에서. 기상직 문제가 갑자기 어려워지네. 예, 이 작품은 19년. 19년이 언제야? 아, 저기요, 저 19년이야. 17년. 17년. 아니, 안 적어도 돼. 17년. 11월. 수능 모의 학력평가에 나왔던 작품이 그대로 뺏겨놨어, 문제를. 아주 똑같이. 나 이거 보면서, 이거 봤는데? 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똑같이 뺏겨놨더라고. 수능 기출문제 풀어보는 것도 득이 됩니다, 이렇게. 자, 1조 시작. 예, 돈절 끊어졌다. 아주 끊어졌다. 이 정도 한자는 해석이 되죠. 하루아침에 낭문을 이별해서 소식이 아주 끊어졌어요. 자네 읽어 시작. 예, 하기 전에 일단은 그 지금 가사가 길잖아. 모르는 가사가 나왔어요. 그때는 이 작품의 시적 상황을 파악할 정도로 조금만 읽어. 비문학 독해하듯이 다 읽지 말고 다 읽고 나서 이 선택지 보고 또 다 까먹어 내용을. 아는 가사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모르는 가사는 까먹는다고. 뜻도 잘 해석이 안 되는 데다. 그래서 이 아해야 말듣소 황원조문 읽어 시작. 황원조문 날에 개가 지저 못 오던가 이 아해야 말듣소 하고 가만히 보니까 이 아해야 말듣소가 후렴구야. 한 번 후렴구가 나왔다는 얘기는 1절이 끝났다는 얘기야. 그죠? 대체적으로. 그럼 여기서 끊어봐. 그래놓고 선택지를 봐. 1번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화자의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다. 불가능한 상황 설정. 2번 자연물의 감정이입. 3번 한시, 소설 등 다른 작품을 이용했다. 다른 작품 인용. 다음에 화자의 정서와는 다른 이질적인 후렴구. 이질적인 후렴구. 자, 후렴구가 지금 이 아해야 말도소까지는 뭐 크게 이질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래놓고 선택지를 좀 기억해가면서 이제 읽으면서 풀어. 이따가 선택지에서 나온 내용이 발견되면 잘라버려, 선택지를 계속. 자, 읽어봅니다. 춘수가 시작. 춘수가 만세택하니 물이 깊어 못 오던가 하운이 다기봉하니 산이 깊어 못 오던가 이하야 말듯서의 춘수, 봄의 물이 만사택, 연못으로 가득하, 연못에 물이 꽉 차있으니 물이 깊어서 떠나간 님이 못 오는지, 아니면 하운이 다기봉하니, 예, 여름 구름이 높은 산, 이렇게 휘감고 있어. 이 하운이 다기봉, 이 하운 다기봉은 중국 도연명의 시를 인용한 거예요. 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뭐 알 필요는 없어요. 그거하고 문제 푸는데 전혀 관계 없어. 근데 그렇다고 산이 높아서 못 오는가? 물이 깊어서 못 오니? 산이 깊어서 못 오니? 왜 못 오냐? 이런 얘기지. 결국은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이게. 한 곳을 읽어, 한 곳을 들어가니 육관대사 성지인은 석교상에서 팔선녀 다리고 희롱, 어디서 본 거야, 그지? 예. 하나 떨어져 나가네요. 뭐가 떨어져 나가? 예. 3번 떨어져 나가요, 3번. 뭐, 한시는 그렇다 하시고 소설 인용했잖아, 지금. 팔선녀를 데리고 희롱한다. 지어자, 좋으시고, 여기서 왜 맨 지어자, 좋으시고가 나와, 지금. 님과 이별해가지고 님이 안 온 기다리고 있는데, 님이 안 온다고 지화자 좋으시고 예, 떨어져 나가죠. 이것도 4번 떨어져 나가죠. 그럼 남는 거는 1번 아니면 2번이 되겠죠. 병풍의 시작. 병풍에 그린 황계 수탉 두 날에 동동치고 자른 목을 길게 빼어 긴 목을 애후리어 사경 일점에 날새라고 꽃기어 울거든 오려는가 자네 어이 그리하야 아니오던 거. 병풍에 그린 황계 수탉이, 그래서 이 작품의 제목이 황계사요. 누런 수탉이 두 날에 둥둥치고 짧은 목을 길게 빼어서 긴 목을 이렇게 해서 학수고대라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학의 목처럼 목을 길게 빼서 기다린다고 그러지. 기다림을 나타내는 한자성어 학수고대. 목 짧은 이 저 닭이 마치 학처럼 목을 빼고 기다린다. 이 내용이. 다음에 사경. 사경이면
대체적으로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를 말합니다. 한밤중이죠. 사경 1점에 날 새라고 갑자기 닭이 울어버려서 이거 규원가에서도 이런 장면이 나오죠. 아, 3위인공인가? 에서도 이런 장면이 나오지. 오전된 개성에 잠조차 깨뒀던 이렇게 표현 나오죠. 그래가지고 그 닭 어떻게 됐다고 나중에 치킨 됐다고 내가 우스갯소리를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그때 이 꽃기어 왜 울었어? 님 때문에. 다음에 너란 죽어서 읽어 시작. 너란 죽어서 황하수 되고 날란 죽어서 도대선이 돼야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바람 불겨 물결 치는 대로 어하 두동실 떠서 노자. 저 달아 보느냐 님겨신대 명의를 빌리려면 나도 보게 이하의 말듣소 추월이 양명이 하니 다리 밝아 못오던가 어대를 가고서 내 안이 오더냐 지어자 좋을시죠 해가지고 나오는데 불가능한 상황이 지금 이미 설명이 됐어요. 뭐 병풍에 그린 황개닭이 병풍에 그려져 있는 닭이 어떻게 꽃기어하고 우니 그지요? 정답 2번 감정이입 없어요. 그러니까 답이 어디서 나와? 앞부분에서 나오잖아, 이렇게. 뒤까지 읽게 안 해요. 1분 내에 풀게 하기 위해서. 자, 다음에 넘어가서 정철의 사미인곡. 시간상 본문은 읽지 않겠습니다. 배운 작품이니까. 이 글을 시간의 흐름에 맞게 배열하는 것은 첫 번째 문제.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이 작품의 주제를 연군 지정이라고 할 때 각 단락에 나타난 중심 내용, 각 단락의 주제를 묻는 문제. 이렇게 나왔죠. 3위인곡은 뭐에 따른 구성? 계절에 따른 구성. 봄, 여름, 가을, 겨울 찾으라는 얘기요. 그러면 가에 보면 녹음, 여름. 나에 보면 백설, 겨울. 다에 보면 설이, 가을. 라를 보면 동풍, 봄. 이게 계절을 상징하는 건 알려주잖아, 내가. 그것만 찾아내면 돼, 빨리빨리. 다 읽고 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핵심만 잡아내, 핵심만. 다음에 중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타고 문제 나왔지요. 예, 다 하라밤설이김에 여기에서 자신과 임금이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하는 내용이 아니라 거기 보면 맨 마지막에 누에 걸어두고 파랑에다 비춰 심산궁곡 점날같이 맹구소설하고 임금님의 선정을 바라는 표현이 나타나요. 오케이. 기억나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다음에 정철의 송미인곡도 뭐 최근에 배운 거죠. 거기 예, 단어 뜻 묻는 문제. 괴함 즉 사람 받음 즉 다음에 군뜻이 다른 생각이 이래야 아양이야 번듯이 반드시가 아니라 반듯하게 번듯하게. 자 다음에 하루도 열두 때 한날도 저는 날 적은 더 생각 말아 이선 있지 아니 마음이 맺혀서 골수 있게 쳤으니 뭐요? 45번? 3위인곡이요. 송미인곡이요. 3위인곡 같아요. 3위인곡. 송미인곡은 왜 끝머리에 뭐가 나와? 저 각신인 다리와 카니와 구준비나 대수소 이게 나오죠. 그죠? 송미인곡은. 송미인곡은 대화체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3위인곡이. 둘 중에 하나. 자, 3위인곡 화자의 상황 및 정서, 상황, 님과 헤어진 상황. 그래서 님을 무지무지하게 보고 싶어하는 그런 정서. 자, 1번 읽어봐, 시작. 예, 서방님 병 들여두고 서방님이 병이 났어. 그런데 서방님 병에 쓸 약이 없어요. 그래서 종로 저자, 종로 시장에 가서 내가 농사 지은 다래와 다음에 배를, 다래를 팔아서 배도 사고, 감도 사고, 유자도 사고, 석류도 샀어. 집에 와가지고, 서방님한테 맛있는 걸 해주려고 수박에 숟가락을 꽂아놓고 한숨만 나와. 바로 아줌마 건망증. 지금 뭐해 먹으려고 그랬어? 수박 화채. 그 뒤에 이제 종장에 아차차 잊어먹을까? 오가당을 잊어먹었구나.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설탕 사오는 걸 깜빡했어. 여기 초장, 중장만 나왔죠? 종장이 안 나오고. 다음에 갓나이들이 시작.
이 문제 한번 풀어본 기억 없어요? 이렇다고 여러분들이 송골매는 배철수고 이 문제 한번 풀어본 기억 없어요? 여기 안 풀어본 학생들이 서너 명 있어. 나머지 다 풀어봤어, 이 문제. 나랑 같이. 언제? 종합반, 저기 이론반 시절에. 그 책에 실려있는 문제야. 똑같이. 야, 푼 문제도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잖아요. 와, 녹수파라. 뭐 녹수파라. 푼 문제도 기억 못하고 있잖아, 지금. 자기가 한번 다뤄봤던 문제는 머릿속에 넣어놔야지. 걔네가 그러잖아요. 열 문제 어영부영 푸는 거 소용없다고. 한 문제를 정확하게 풀으라고. 종합반, 이론반을 안 들으신 분들은 뭐, 풀어본 적 없어. 근데 여기 대부분 지금 종합반 이론반서부터 나랑 같이 함께 목숨 걸고 온 전우들 아니야, 전우들, 그지? 그럼 기억해야지. 나중에 가서 종합반 이론반 책 보세요. 이게 있나 없나? 있어. 갓나이, 여자들. 여자들 이제 옛날에 갓나이. 지금도 여자들 나누었다. 다 줘서 가시네. 뭐 이렇게 보잖아. 또 북한에서는 지금도 여자들을 갓나이라고 불러요. 여자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송골매 같이 무서운 여자도 있고, 다음에 줄이 앉은 제비처럼, 이거 잘못 얘기하면 미투에 걸려. 잘 빠진 여자도 있고, 몸매가 좋은 여자도 있고, 다음에 백하월리의 두루미 같이, 뭐요? 품위 있는 여자, 품위. 품격 있는 그런 여자도 있고, 녹수판의 비오리 같이, 뭐요? 아름다운 여자도 있고, 땅에 퍽 앉은 솔개처럼 펑퍼짐한 여자도 있고, 종류가 많네요. 다음에 썩은 등골의 부엉이처럼, 부엉이는 어떤 의미일까, 이거? 그러니까 눈이 매서워. 부엉이는 밤에 사물을 볼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가 허짓하면 바로 걸려, 이 부인한테는. 부엉이 같은 부엉이한테는, 저 부인한테는. 그래도 이렇게 종류가, 여자들이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래도 다 각각 님의, 남자의 사랑을 받으니, 개일색 모두가 다 아름답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게 아마 앞으로 안 나올 것 같아요. 다음에 3번 넘어갑니다. 3번은 상충곡. 이런 정도는 보면 알아야 돼. 적어도 상충곡, 면항정가, 다음에 송미인곡, 사미인곡, 관동별곡, 규연가 같은 거는요, 어느 부분을 딱 발췌해서 줘도 거기에 작품명 안 써놔도 딱딱딱딱 떠올라와야 돼. 그 정도는. 그래서 열심히 읽으라고 그랬지요. 예. 자, 4번 읽어, 시작. 무슨 작품? 고려 가요의 정서의 정과 정. 내가 얘기한 다음에 고개 끄덕끄덕하고 받아 적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미 시험 끝난 거예요. 자, 내님을 그리워하여 울고 지나니. 예, 바로 4번이 정답이죠. 일단 시적 상황부터 맞춰놔. 님과 헤어진 상황. 그러니까 정서나 태도, 여기는 뭐 시험 문제가 친절하게 시적 상황까지 물어봤어. 시적 상황이 안 나오고 정서나 태도를 물어보잖아. 그럼 뭐 갖고 풀어? 시적 상황이 같은 것부터 찾아가 무조건 답이에요. 시는 출발이 상황. 그래서 상황, 정서, 태도라고. 시의 삼총사가. 46번 관동별곡. 적은 더 밤이 들어 쩌고 저 쩌고 해가지고, 예, 봅시다. 기억, 백년화 한 가지를 미라시어 보내신 거. 백년화는 흰년 꽃 같은 달을 의미한다. 맞지요. 영혼 어디가며 사서는 귀인 이러니, 당시의 영혼과 사선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뭘 자신에 대해서 얘기해? 지가 뭐라고 옛날 영혼과 사선이 모여가지고 거치죠. 정철에 대해서 얘기해. 정철이 영혼과 사선에 대해서 생각하고 저 모여기 얘기하는 거지. 다음에 억만창생을 다 취케 맹군 후에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을 보아 애민사상 나왔었죠. 다음에 명원이 천산 만나게 아니 미친 데 없다. 맨 마지막 부분 임금의 은혜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는 뜻이다. 맞지요. 이 고대 시간은 작품을 잘 해석만 할 줄 알면 이런 문제는 정말 거저먹는 문제야. 그러니까 자꾸 읽으세요. 다음 47번. 예, 읽으세요. 시작. 예, 요 정도까지만 읽어. 잘 모르는 작품 아니야, 나온 게 지금. 그죠? 요 정도까지만 읽고, 그러면 여기까지 읽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진충보국. 진심으로 충성하고 나라를 보존하자. 이게 애국가예요, 애국가. 독립군들이 불렀던 애국가. 지금 우리 애국가는 아니고. 애국가가 종류가 많아요, 실은.
그 구한 말에 우리가 이제 일제 이제 그 독립투사들이 그 독립운동을 하면서 독립군마다 독립군 부대도 여러 종류가 있었고 그 독립군마다 다 애국가가 있어서 그렇게. 자, 1번 여성을 존중할 것을 사람들에게 피력하고 있군. 여성 존중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맞는다. 2번 위급한 나라의 형세를 구체화하는 표현이 아직은 안 나온 것 같아. 그죠? 다음에 3번 남을 부러워하지 말고 부국강병하자 아직도 안 나온 것 같고 4번 외세의 침략으로 국가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서구적 가치관이 범람하는 상황 아직 안 나오고 있고 하여튼 간에 이 중에 나온 거 찾으라는 얘기야. 자, 나라 도울 생각으로 시작. 있네. 여기 있네. 뭐요? 부녀 경대. 부녀자를 대할 때 공경해가면서 대하라. 부녀자를 공경해라. 그렇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내비 아가씨와 다음에 마누라 말 들으면 손해볼 게 없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자, 다음에 읽어 시작. 예, 나머지 2번, 3번, 4번 내용은 없어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질 않아요, 지금. 대충 이 노래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우린 좀 뭔가 위급하다, 뭐 이런 느낌은 오는데, 그런 표현들이 없어, 이 작품에. 다음에 한시. 예. 우리가 배웠던 정약용의 보리타작 타맥행. 틀린 것 1번. 외부 세계에서 모습을 보고 깨달음을 얻고 있다. 외부 세계에서 모습을 보고 깨달음을 얻고 있다. 맞죠? 그러니까 정약용은 양반이야. 근데 양반이 누구의 모습? 평민, 농민의 모습을 본 거야. 다음에 2번. 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역동적인 이미지. 어디에서? 옹해야 소리내며 발맞추어 두드리니 삽시간에 보리나라 온 마당에 가득하네. 이런 부분. 다음에 밥 먹자 돌기 잡고 마당에 나서니 검게 탄 두 어깨 햇볕 받아 번쩍이네. 이런 부분들. 다음에 일상적인 시어. 그렇죠. 다음에 선경 후정. 한시는 뭐 대부분 다 이런 구성을 쓰고 있어요. 단지 지금 한시 원본이 안 나왔을 뿐이지 이 보리타작은 한시라는 걸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시의 기본적인 구성은 뭐예요? 선경 후정법. 다음에 49번 정지상의 송인도 한시라는 거 알지요? 배웠지요, 이 작품? 자, 적절한 것은 1번 이별을 하는 상황에서 님을 원망 안 해. 2번 이별 후에도 계속해서 슬퍼하며 임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그 눈물이 뭐가 된다? 대동강이 된다는 아주 뻥도 굉장한 뻥을 치고 있죠. 다음에 과장 없이 아니 과장법 쓰고 있어요. 다음에 시적 화자가 자신을 객관적으로 표현한 뭘 객관적으로 표현해요? 지금 슬퍼 죽겠는데. 다음에 황현의 절명시 읽어봅니다. 새와 짐승은 시작. 예, 구한 말의 한시, 구한 말. 우리가 배우는 한시 중에서 가장 후대에 쓰여진 작품이에요. 바로 절명시. 이 시를 쓰고 황현 선생께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끊을 절자, 목숨 명자. 새와 짐승은 슬피 울고 강사는 찡그린의 의인법, 대유법 쓰고 있죠. 무궁화 세계, 대유법, 바로 우리 한반도, 우리 조선을 의미합니다. 이미 사라지고 말았구나. 국권 침탈을 당했어요. 가을 등불 아래 책독고 역사를 생각하니 이런 거로 봐서 지금 이 시적 화자는 인텔리아, 배운 사람. 근데 이 인텔리가 할 일이 없어. 나라를 위해서. 이게 미치는 거야, 사람이. 그래서 세상에 글 아는 사람, 세상에 이 인텔리가, 배운 사람이, 지식인이, 지성인이 할 일이 없어서 참으로 답답하구나. 그리고 그래서 목숨을 끊은 거예요. 윗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시는 매천 황현, 매천이 황현의 호예요. 매천 집에 실려져 있고 새와 짐승 강사는 시인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 맞지요. 다음에 역사의 시련을 맞이한 지시인의 진정어린 고뇌가 담겨져 있고 고려 멸망, 조선 멸망. 고려가 왜 남아요? 여기서 무슨 정몽주왕 친구예요, 황현이. 구한 말 때 쓴 시. 다음에 51번. 윗글의 화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시적 정서, 상황부터 찾아. 그러면 뭐예요? 나라 망한 것, 망한 상황을 우려하는 시 찾으세요. 이화우 흩뿌리고 다음에 말 없은 청산에 반중 조언감 다 배운 시어 지금, 그죠? 맨 마지막에
흥망이 우수한 일과 시작. 예, 원천석 선생이시죠. 500년 왕건 바로 고려 멸망을 의미하죠. 이게 저기 뭐 이거 상황이 똑같잖아. 나라가 망한 거. 그러니까 상황만 맞추면 돼. 정서 태도 문제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정서로 묻고 상황 저 태도로 물어보면은 학생들이 뭘 찾으려고 그래? 진짜 정서를 찾아. 태도를 찾으려고 그러고 찾아져 안 찾아져? 안 찾아져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하여튼간에 상황이 나오든 정서가 나오든 태도가 나오든 이건 지금 세 단어 다 나와서 여기는 지금 너무너무 친절해 이런 문제랑 뭐 갖고 무조건 상황만 맞춰 그럼 거의 다 맞아요. 다음에 52번 작자 미상의 배틀롤의 올해 19년 소방직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뭐 민요니까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우리가 배웠던 시집살이 노래라는 민요 있었죠. 기신매로 갈 때 시작. 예, 김매로 갈 때는 가면서 뽕 따고, 김매고 올 때는 올 때 똥, 뽕 따고, 이렇게 한시도 허비하지 않는, 부지런한 그런 농사 짓는 사람의 마음을, 행동을 묘사하고 있죠. 이렇게 농사를 지려면 부지런해야 된다. 다음에 상담방에 시작. 예, 여기 이 부분이 이제 바로 배틀에 앉아서 배를 짜는 모습을 이렇게 약간은 뭡니까 해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해학적으로 강릉 가서 날아다가 서울 가서 얼마나 멀어요, 그죠? 그만 배틀 짜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 어렵다 이런 내용들을 조금은 해학적인 표현으로 짜공짜공이라고 하는 배틀 짤 때 나는 소리 의성어를 동원해 가지고 해학적으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가지 잎과 무거워라 이렇게 뭔가 어렵다는 내용도 나와요. 투덜투덜하는 내용도 백꽃같이 시작. 백꽃같이 날아서 천년치 올리고 외시가 잔뜩 뛰어 반대 들고 네, 이렇게 힘들게 짠 이 배 삼배를 누구한테 드리겠다? 오빠. 이 오빠가 어떤 오빠일까? 그냥 오빠일까? 오빠일까? 하여튼간에 오빠한테 드리고 다음에 겹옷 찢고 소못 찧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패딩이지 이게 누구한테 우리 부모님에게 드리고 싶다라는 그 비뇨지만 그 안에 뭐가 나타난 우애와 효성이 나타나는 그런 노래가 되겠습니다. 1번 정답.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나라 비뇨는 이런 거 없다고. 시집살이 비뇨도 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죠. 이렇게 그 무조건 시집을 막 비판하고 공격하고 그런 노래가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비뇨의 특징이에요. 그게 바로 한국 사람들이 착해서. 2번, 대꽃법과 지교법 등의 표현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특히 이 그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노래들은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지교법 대꽃법이야. 다음에 사사조의 운율, 그렇죠. 기신매로 네 글자, 갈적에는 네 글자. 다음에 언어 유희로, 예, 뭐 상담, 아, 여기, 강릉 가서 날아다가 서울 가서, 이 말이 됩니까, 이게? 또 하늘에다 배틀 놓고 구름 속에 무슨 손오공이야? 이런 게 바로 언어 유희죠. 그만큼 배틀 짜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화자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과장되게 표현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야.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바로 이 민요는 노동의 피로를 풀기 위한 목적이지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풍자하고 누구를 혼내키기 위한 그런 목적은 절대 아닙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저기 오늘 풀기로 했던 지방직 국가직 구급 문제는 내일 풀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